별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산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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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네. 예, 예. 아, 저는 만나면 네. 누구든 아, 어떻게 입었을까 옷이 뭘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아주 늦다 못해서 묵은 가을 느낌을 좀 내요. 묵은 가을. 예, 이제 만추. 더 이상 가을이 이제 허락하지 않고 우리 네. 겨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어떤 마지막 가을을 어떤 네, 마지막 입센 네. 느낌. 아, 네, 진한 그 네. 어떤 브라운의 예, 예. 느낌을 줘봤어요. 오, 낙엽처럼 까끌까끌하니. 예,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한 방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별일 없이 산다가. 아,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이동훈 씨 덕분입니다, 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예, 예. 오늘도 더 따뜻한 이웃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새로 오신 이웃님이 계십니다. 네. 먼저, 허준호 이웃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 장애인 승마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런데 승마 선수라고요? 네. 언제부터 말을 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 다리하고 팔이 지금 뇌병변이라 지금 네. 강제하고 마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척추 측만증이 오다 보니까 네. 교정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승마를 시작했는데 네. 승마 타다 보니까 승마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그래가지고 쭉 하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원래 몸이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숨을 못 쉬어가지고 머리 쪽, 뇌 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네. 좀 있다 보니까 장이 그 판정이 돼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 오른손을 지금 이렇게 안에 넣고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오른손이 좀 마비가 있고 좀 떨림도 좀 있는 거. 네, 네 강직이다 보니까. 아 강직. 아니 근데 준호 이웃님은 말을 이제 말에 기승하잖아요. 네네네. 기승자라고 하죠. 기승할 때 어떻게 올라탑니까?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네. 안장을 잡고. 네. 네. 왼발을 올린 다음에 네.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아, 와 그거 진짜 야. 쉽지 않은데 어허. 예 그래서 지금 전국 장애인 승마 대회 4연패 대박 예, 이야 와. 아, 이야, 진짜? 4연패 아, 예, 허준호 4연패입니다. 대단하신 이웃님이네요. 예. 이야. 아, 귀염귀염하다, 진짜. 예. 아, 그전까지는 우리 이윤이 이웃님이 막내로서 기업을 맞아요. 독차지했는데, 네. 이윤이 이웃님 뭐 불만 없죠? 아유, 없습니다. 막내 탓이라 더 오히려 기쁩니다. 아, 네. 왠지 그 옆에 있으니까 조금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편합니다. 편해요? 괜히 네. 의젓해 보이고 늠름해 보이는 걸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새로 오신 이웃님이 또 계십니다. 성명진 이웃님.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지원을 돕고 일하고 있는 성명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성명진 선생님.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과 네. 의사소통을 네. 어떻게 합니까? 발달장애인한테는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그분과 오랫동안 잘 알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사인 매뉴얼이라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저희가 익숙하게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하고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정서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원 의사 결정이라고 해서 계속 그분에게 여쭤보면서 네.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아, 저희 그래요? 아이도 네. 이제 태어날 때 주산기 손상이라고 해서 네. 산소 결핍이 조금 와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러나 지금 건강하게 잘. 외모상으로는 이제 허준호 이웃님만큼 잘생겼어요. 아, 또 외모로 질 수 없다, 우리 아들이. 예. 자, 오늘도 새롭게 합류한 이웃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산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네. 이웃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함께 보시죠. 펭귄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네. 있으실까요? 네, 저는 펭수 떠올라요. 왜냐하면 주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펭수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저는 펭수가 떠오릅니다. 요새 많이 SNS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펭수. 펭귄하면 떠오르시는 캐릭터 있을까요? 펭귄하면 뽀로로가 기억이, 고맙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애들 뽀로로?
예, 그 만, 그 저기 뭐 애들 많아.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팔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 아니 근데 그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뽀로로와 펭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 윤지 어머니. 어, 펭수를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와, 어떻게 펭수를 뭐, 아, BBS에. 저희 뽀로로 뿡뿡이까지는 왔는데. 아, 그 세대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아, 모르세요, 이거? 아, 네. 어? 혹시 몰라요? 진짜. 한국에서 왔습니다. 모르세요? 네. 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 저는 실제로 심형래가 떠올랐습니다. 네. 심형래 씨는 예. 유머 1번지인가요? 저도 심형래가. 송영진 님도 아, 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쇼비디오 자키. 그럼. 아, 네. 야, 아 맞아. 입술 여기만 칠하셔가지고. 쇼비디오 자키. 가운데만 칠하셔가지고. 네. 와, 그게 언제냐, 쇼비디오 자키가. 모르시죠? 아, 비공감 나왔어요. 준호 군은 뭘 알아요? 뽀로로, 펭수 다 알아요? 둘 다 알긴 하는데. 네. 역시 뽀로로죠. 뽀로로죠? 아, 어렸을 때 보고 자라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심형래는 알아? 심형래? 아~ 아니 왜 모르지? 심형래의 그 관심이 혹시 우레메? 우레메. 죄송합니다. 예. 아~ 우레메 아시죠? 그럼요. 예. 아, 그러니까. 극장에서 요... 봤는데. 극장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극장에서 다 보죠. 여기가 세대 차이가 극명하네요. 이미. 네. 이동우, 성명진, 이쪽에 신명진. 네. 여기 이제 기성세대 여기까지. 이쪽에 이훈이, 허준호, 이상미까지가 여기가 신세대입니다. 아니 아까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나올 때도 네. 저는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 노래 생각했어요. 아, 그 누구죠 그게? 그 포미닛. 포미닛. 포미닛 노래. 네. 네. 아, 나 투미닛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아, 진짜. 아, 이효리 씨 노래랑 헷갈려갖고 텐미닛. 이게 세대 차이라는 용어가 이미 1960년대에 생겨났고 처음. 아 궁금했는데. TV가 당시에 처음 보급되면서 그때 TV를 보고 자라난 젊은 세대와 TV를 아예 모르고 자라난 기성세대 사이에 세대 차이가 생긴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네. 저희가 제가 사는 게 네. 70년대 태어나서 이제 80년대를 살았잖아요. 이때 한참 이 세대 간에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 버릇없는 것들 막 이런 요즘 소리를, 애들은 말이야. 네, 그때 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80년대 살았던 세대들이 그때 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게 벌써 50년대, 전, 예. 60년대. 그게 예. 이제 사회적으로는 70, 80년대에 맞벌이 부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약간 육아 문화가 느슨해진 거예요. 아하. 그때 이제 자유로운 세대들. 예, 뭐 X제너레이션. 아, X세대. 네. X세대. X세대. 그 선상에 바로 TT5가 있었다는 게 아니니까 머리 치워, 머리 아주 좀 무게 치워. 이거잖아요. 자, 통증에 있는 술림 먹고 배추벌레 배추 먹고 회사원은 월급 받지 1, 2, 3, 4 깐깐하게 썼어 비웃지 마라 비비 꼬지 말고 지켜봐라 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진짜 기억나시죠? 아우시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동우 씨 세대 때는 워크맨 듣고.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지만, 그때는 워크맨을 정말 안고 자다시피 했으니까. 예, 지금 정말 막 틈만 나면 닦았고, 애지중지 했었죠. 그리고 허리에는 삐삐. 삐삐. 예, 빨리빨리. 예. 예. 아, 송명진 이웃님 기억나세요? 네. 예. 삐삐 갖고 가시죠. 삐삐. 그때 문자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급할 때는?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천사. 천사. 1004. 네. 이렇게. 허진호 이웃님 이런 거 압니까? 사진으로. 아, 사진으로. 사진으로. 어디 박물관에서 본 거 아니죠? 네, 그 아니에요. 예전에는 번호가 지금 막 010만 있잖아요. 네네. 015, 016, 막 다 있었어요. 016, 018, 017, 019. 예.
지역마다 다른 거는 아는데. 네.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다 쓰고 전국적으로 썼는데. 지역번호랑. 지역번호가 아니에요 이게. 지역번호랑 또 헷갈리셨구나. 아, 통신사 번호마다 다른 건데. 아무튼 이 세대 차이가 진짜 이 심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0년대 TV 보급이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는 기성세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상에 대한 어떤 귀신 같은 그런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세대 차이가 쫙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예. 이게 도서관에 있으면 젊은 세대와 이제 이 기성세대 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전에 어떤 자료를 찾기 한다거나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검색. 물어봐요. 도서관을밖에 못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관련 책들 다. 그렇죠. 보고, 도서, 네. 어떤 걸 찾고자 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야 되는 이런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도서관에 오시면은 네. 이 젊은 세대는 네. 주로 이제 혼자 다 모든 걸 해결을 해요. 기성세대는 이제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의존을 해야 되고 네. 점점 이 세대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네. 네. 도서관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점점 다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명진 이우님이 말하는 이 도서관의 세대 차이가 진짜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야. 아, 여기에요. 도서관입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어요. 신명진 의원님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한. 여기 계시네요. 신명진 의원님 나왔어요. 매출 반납. 이때 반납해주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야, 아, 직장에서 뵈니까 멋있어요. 네. 아, 그리고 친절하시네요. 인상이 안 좋지 않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을 어떻게 빌려요? 아, 예. 대출증을 가지고 계시죠? 네? 대출증이요? 예. 예. 요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책 대출해 주시죠. 네. 대출해 가시는 거예요? 대출 업무를 대신 해주셨는데. 네. 대출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 있는데 지금 또 어르신 분 가지고 직원들한테 빌리고 만나고 그래요. 그 아직 방법을 몰라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모르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상히 잘 가르쳐줘요. 우선 저 젊으신 분들은 무인기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출이나 반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이제 저희 쪽 데스크 쪽으로 와서 대출하는 경향이 많으시죠. 아, 저기 뭐가 기계가 있어요. 저걸로 하나 봐요. 무인 반납기가 있어요. 대출도 하고. 네네. 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직접 기계를 대출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니까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꽂혀 있는 걸 어떻게 갖고 와? 저걸로. 서가에 책을 갖고 와서. 데스크에 네. 아, 내가 가져와서. 네. 내가 가져와서. 아, 저기에 바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거 누구 로봇이 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카드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젊은 친구들은 회원증을 안 가져도 되냐? QR코드로. 그렇죠. 바로 앱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책 보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저희들은 그, 책에 많이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이지, 눈에 읽었어요. 그게 보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이거 컴퓨터도 보면은 너무 오래 보면은 눈이 아파요. 네. 냉기는 것도 재밌지만 기하면 냉기는 아주 좋아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PC를 혹시 PC로 책을 보세요. 그렇죠? 네. 이 책보다는 그러니까 전자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전자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